제가 이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네. 걸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 연설문 쓰는 것은 저에게도 영예롭고 네. 하고 집중하고 일어섰는데 네. 핑 돈 거죠. 아. 툭 무너진 거지. 아, 네. 저는 이제 한 21년째 고돈의 아침 편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기풍사서 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 치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과 만나서 놀고 있습니다. 글쓰기, 독서법, 또 스피치 훈련하고 있고, 국제 대안학교도 만들었고, 근래에는 이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 재유동포들을 고국에 불러들여서 함께 이제 정체성도 찾고 한글 교육도 하고 놀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고도원 아침 편지로만 작가님을 배웠었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큰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제 고도원 정신이라는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이제 책을 낸 지가 한 6년 됐는데 마지막 네. 책이 절대고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네. 걸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풍사서 옹달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윤인숙 작가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내고 싶다 해서 이분 만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가보지 못했지만 산티아고 네. 순례길을 걷는 같이 걸으면서 한 30시간 넘게 그 녹취를 한 것을 들고 있다가 코로나 때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차례 이제 매만지고 해서 썼는데 고도원 정신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것은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걸었던 길 자식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 저희는 아침직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세세하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이걸 글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범일지를 네, 네. 쓰실 때 이분이 그 네. 서문에 애비가 걸어온 길 9살짜리 12살짜리 아들들이 나중에 아 아버지가 그런 생각으로 했구나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네. 좋겠다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들만 읽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전 국민이 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소소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건져나가는 힘들을 좀 정리하면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네. 자식이나 직원들에게도 의미 있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 한 힌트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작가님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되잖아요. 아, 예. 네. 아, 저도 이제 그 작가님의 그 아침 편지만 봐서 그냥 좋은 글을 발행해 주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작가님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어요. 그 삶을 좀 보니까 되게 좀 아, 저는 진짜 좀 굴곡이 있으셨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늦가기로 되게 좀 활동도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좀 살아오신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 네. 그 책에서 이제 인생의 최전점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글쎄 그 최정점이란 말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자리 글쟁이로서는 정점이라고 네. 할 수도 있죠. 관직으로 보면 네. 이보다 더 이제 훌륭한 어쨌든 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것은 저에게도 영예롭고 네. 정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 그것이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네. 지금도 자다가 제가 5년 동안 했잖아요. 네, 네. 자다가 깼는데 네. 아, 연설문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러면 행복해지는 네, 네, 네. 그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부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점이긴 한데 그것이 주는 무거움이 있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번아웃을 당한 거예요. 중간에 내가 3시간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아주 중대한 연설문 초안을 빨리 써드려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몸이 여기서부터 굳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른팔이 지금도 좀 저리저리한 게 있거든요. 네, 네.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네. 근데 3시간 후에 죽어도 좋으니 이 3시간만 정말 명철했으면 좋겠다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집중하고 일어섰는데 네. 핑 돈 거죠. 예, 툭
무너진 거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 책에서도 했지만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네네. 아이스크림이 위에서 툭 떨어져서 뜨거운 소뚜껑 위에서 확 네. 녹아버리는 것 같아. 무력하게 툭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여러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네. 번아웃 그럼, 이런 네. 일이 없기를 바라죠. 네. 그럼 이제 번아웃이 딱 오면은 좀 삶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나 생각들이 좀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180도 바뀔 수 있어요. 180도. 뭐 네. 관점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어떤 목표라든가 네.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보세요. 아,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네. 뭐가 소중한지. 그러니까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었는데 열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았으니 오늘 이후에 내 삶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네.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 마음의 평화로움도 있고 네.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인생의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제가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시고 이제 아내분한테는 그 이제 그 사실을 숨기시고 한 달 정도였나요 그게? 네네.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하, 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좀 글로 이제 돈을 벌고 싶다, 글을 쓰면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긴급조치 9호라고 아세요? 그런 거 잘 모르죠. 드라마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유신 시절에 네. 헌법에 히읗자만 활자화해도 실제로 사형선고 내리고 집행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대학신문 편집장을 했던 거고 이제 재적이 되니까 인생이 쫑난 거죠. 모든 코스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졸업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진학이 안 되는 거고 교수의 길, 목회자의 네. 길, 학자의 길 다 막히는 거잖아요. 대학 졸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못했죠. 네. 못하니까 아,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제 구치소에도 들어가고 강제징집도 당하고 나왔는데 이력서를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농담성을 할 게 없어서 장가부터 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또 책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호구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포장마차부터 뭐 정말 안 해본 거 없어. 굳은 일. 사골새빵에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하고 네. 신혼여행도 못 가고 신혼여행 갈 돈이 없으니 친구들에게는 아 빠이빠이 나 신혼여행 잘 갔다 온다 하고 일주일 숨어 지내고 갔다 온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웨딩드레스 가게도 열고 하는데 저를 아끼고 이제 선배들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력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오파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한참 그 수출 뭐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가 하는 오파상에 갔는데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정말. 일이 안 맞으셨던 거죠? 네. 아이템이라고 해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수출을 하려면 이거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네. 수주받아서 공장에 넘겨줘서 네. 그 감독해가지고 이걸 수출을 올려야 되는 네. 거를 천연 안 맞는 아이템 하나를 못 찾는 거예요. 정말 야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 그래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그걸 아내한테 말을 못. 그렇죠. 말하기 힘들죠. 뭐처럼 취직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나가는데 덜컹 한 달 만에 자네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뭐 다른 일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그래도 나올 때마다 구두끈 메면서 어, 잘 갔다 오게 네.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전화하지 마. 네. 뭐 이제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 네. 뭐 오늘 주로 외근이야. 네. 네. 그때는 핸드폰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회사로 전화를 하시죠? 회사로 전화하죠. 아, 그러니까 네. 그때 한 두 달 석 달을 도서관에서 살았죠. 남산 도서관에 네. 가면은 처음에는 안 읽혀. 네. 엉터리로 이렇게 넘기고 그러다 조금 꽂혀서 읽히면 재미있는 곳에 읽히면 좀 잠깐 몰입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 하나 글 좀 썼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글 좀 써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활자 히읗자 무슨 인쇄공도 좋아. 뭐 출판사 너무 좋아. 그게 이제 아내 이제 포환처럼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한테 그때 어려우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부부싸움 책에도 책에 좀 썼지만 네. 그때 나한테 꿈이 있다. 졸업장 넘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가 됩니까? 기자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어렵죠. 네. 그때 뭐 300대 1 뭐 이렇게 어느 곳은 1000대 1 이럴 때예요. 언론 고시라고 했던 때. 네, 지금도 왜? 아, 기자 되고 싶.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로 나 대통령 연설문 죽기 전에 하나 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게 나왔던 뭐 목표가 되기도 네. 하고 새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네. 이게 나중에 현실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